아, 자꾸 좋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파이더 체커 포터입니다. 차트 제품군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쓰는 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가 필요한 이유는 찍는 환경에 조명이라든지 혹은 카메라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최근에는 그거보다도 영상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차트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여러 대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마다 색깔이 틀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영상을 편집했을 때 자연스러운 색깔 톤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바로 이 차트가 필요합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입력 장치를 위한 칼리브레이션 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카메라고요.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해서 색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게 데이터 칼라에서, 원래 데이터 칼라에서는 좀큰 사이즈가 나왔어요. 요렇게 된큰 차트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낮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요렇게, 이 안에 들어있던 건데 왜 빼놨을까요? 차트가 있었어요. 요걸 요렇게 보관하는 건데요. 필요하면 꺼내서 쓰고.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데이터 칼라에서 작은 사이즈가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휴대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애고요. 차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차트는 제품이 바뀌거나 사이즈가 바뀌거나 혹은 올해 나오는 거, 내년에 나오는 거, 혹은 뭐 10년 전에 나오는 거다 색깔이 같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기준점이 되거든요. 색깔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사용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놈입니다. 한번 열어보면요, 일단 박스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datacolor.co.kr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고 사용설명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품 스티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차트를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라는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차트에 손으로 찍게 되면 지문이 묻어서 색이 오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트 표면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안내가 있고, 중요한 건 요놈이죠.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그것까지가 다예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작죠? 딱 손바닥 하나 안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품 스티커가 있고, 흰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 때는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차트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넘기면 블랙 앤 화이트 차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거나,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색깔을 보정하는, 컬러를 맞춰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 이 모양은 사이즈도 딱 작고, 이거 주머니에도 들어가겠는데요? 괜찮은데요? 요거 한번 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뭐가 좀 바뀌었죠?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몇개 사진을 찍었어요. 요 차트 테스트를 위해서 색온도가 변경되는 스탠드 밑에서 테스트 샘플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진 쪽에 쓰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쪽에 대한 건좀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영상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차트를 여기다 잘 세워놓고요. 컴퓨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찍어서 여기 로우 파일로 찍었어요. 차트를 적용해서 색깔을 잡는 데는 사진에 있어서는 로우 파일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우 파일은 훨씬 더 넓은 개조의 대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여기 차트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색깔을 보정하고 그걸 나머지 이미지에 반영하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우 파일로 찍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뭐 JPG를 이용해서 이걸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JPG 자체가 색깔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색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했을 때 색깔이 깨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로우 파일을 가지고 다룬다라는 거 한번 주의깊게 보시고요. 로우 파일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포토샵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찍은 로우 파일 하나를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샵에서 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요거는 카메라 로우라고 해서 어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로우 파일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차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좀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로우 파일에서 일단 요게 뜨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일단 로우 파일은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셋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촬영할 때 잘 잡아서 그걸 반영해 놓는다 그러면 그게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로우 파일은 이런 것들을 조정했을 때 관용도가 넓기 때문에 노출 좀 오버되거나 부족된 것들도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노출을 한번 조정해서 이 이미지가 적정한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색깔이잖아요. 지금 우린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이 차트가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맞출 겁니다. 색온도니 뭐 다 신경 쓰지 마세요. 화이트 밸런스만 잡아주면 깔끔하게 색깔이 맞을 겁니다. 그럼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에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를 선택하시고요, 이쪽에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요쪽에도 있죠, 차트가. 그래서 블랙, 다크 그레이,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라이트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요 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라이트 그레이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딱 맞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저장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 나 이거보다 이 차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면 그레이의 좀 짙은 그레이의 색깔 세 종류하고 밝은 그레이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 세 종류는 그레이는 그레이지만 약간 푸른기, 약간 붉은기 이런 식으로 이 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얼굴을 찍었는데 얼굴 피부톤이나 이게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요걸 한번 찍어보십시오. 요걸 찍거나 요걸 찍거나 이걸 찍어보세요. 지금 변화가 보이시나요? 아주 미묘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걸 찍게 되면 화이트가 약간 웜톤 화이트, 약간 쿨톤 화이트, 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 화이트 요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피부톤을 요걸로 보시고 모니터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아, 나는 요런 피부톤이 좋아 그럼 요렇게 설정을 하시고 픽스하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가운데가 아주 절묘하네요. 가운데가 적절하게 잘 맞는데 요 상태로 한번 맞춰볼게요. 요 상태로 맞췄으면 요 프리셋을 저장을 합니다. 요 프로그램에 보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요 점에 보면 요 크리에이트 프리셋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건드렸냐면 요 베이직 부분만 주로 건드렸죠. 그래서 요것만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타이틀에다가 프리셋 알파 7 마크 4로 찍은 뭐 오늘 날짜 1P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조명에 똑같은 카메라에 똑같은 렌즈에 촬영한 다른 이미지를 부른 다음에 프리셋에서 요걸 반영해 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로드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방금 저장한 거 있죠? 요거를 로드 하시면 딱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한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요걸 찍고 차트를 빼고 찍어야겠죠. 차트가 나오는 이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그 세팅을 로드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사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어느 장소나 확인이 안 된 장소에 가면 제일 먼저 요 차트를 하나 딱 놓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처럼 반영하신 후에 세팅을 저장해서 활용하시면 사진에서는 규칙적인 형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는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세팅을 하면 똑같은 톤으로 나올 겁니다. 더 이상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색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사진 찍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딱 찍어주시면 그 다음번부터는 후반 작업에서 맞춰줄 수 있다. 요걸 아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상입니다. 영상이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동으로 한 번에 딱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기능이 있어요. 한번 이 영상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에서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먼저 차트를 찍거든요. 이거 안 찍으면 저희 편집자가 편집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 그 씬을 딱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에 보면 위쪽에 컬러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선택하시고요. 이 차트를 좀 크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 확대를 좀 해보죠. 확대를 좀 해서 오. 딱 좋아, 딱 좋아. 200배를 하면 이렇게 차트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칼라 매치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차트가 떠요. 그럼 이쪽에 차트 종류가 나오는데요. 차트 종류에서 데이터 칼라 스파이더 체커 24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이렇게 돌려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신 후에 이 화면 밑에 스포이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칼라 차트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칼라 차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이렇게 박스가 보여서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이 차트가 지금 밑에 있는 이 밑에 박스에 있는 그 차트를 이렇게 장악형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6개, 세로로 4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차트가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잡아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시킨 후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확대를 해서 맞춰볼게요. 큰 모니터에서 하면 바로 잡히는데 제가 노트북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차트가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조금 불편하죠. 지금 이렇게 조정했어요. 이렇게 배치가 다 됐으면 다시 우리 전체를 볼 수 있게 전체를 보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소스 감마, 타겟 감마,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맞춰주셔야 돼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단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소스 감마는 이 카메라에 세팅되어 있는 감마 값입니다. 카메라에 뭘로 세팅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카메라에서 영상을 뭘로 세팅하고 찍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저희는 소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S-ROG3를 씁니다. 모든 영상을 찍을 때 S-ROG3를 써요. 소스 코드는 S-ROG3를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결정해 되잖아요. 이걸 뭘로 바꿔가지고 쓸 거냐?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은 FHD가 기준이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기준으로 잡아요. 물론 다른 걸 선택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타겟 감마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는 FHD가 기준이다. 그랬을 때 선택하는 것은 REC709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C709가 FHD의 표준 감마예요. 그래서 FHD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REC709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프로파일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REC709를 선택해서 한번 볼게요. 컬러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REC709를 선택하겠습니다. 매치를 누르면 끝납니다. 색깔 바뀐 거 보셨어요? 한 방에 바뀌었죠? 끝났어요. 더 이상 조정할 게 없어요. 물론 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느낌에 따라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차트에 대한 밝기는 맞았습니다. 지금 세팅이 완전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뒤에 얼굴이나 배경은 조금 어둡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지금 앞으로 나와 있어서 조명과 가까운 상태에서 촬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의 위치에서의 밝기를 기준으로 지금 색깔까지 다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주 넓은 큰 조명을 쓰면서 차트도 얼굴이나 혹은 주로 초점이 맞아야 되는 그리고 밝기가 맞아야 되는 부분에다 놓고 촬영하시면 훨씬 더 정밀하게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영상이 요렇게 맞습니다. 보이세요? 요거였는데 요렇게 색깔이 잡히는 겁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동영상은 카메라 여러 대를 쓰기도 하고요. 카메라마다 다른 종류의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보는 각도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컷 편집을 하다 보면 색깔이 너무 확확확확 달라져서 좀 거슬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카메라마다 처음에 찍을 때 이렇게 찍어주고 카메라 뭐 다른 카메라에도 이렇게 찍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상을 시작하시면 편집하실 때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로 따다닥 붙여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쓰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권해드리는 건 사진에서는 아주 정밀한 색깔이 맞아야 되거나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일정한 컬러톤으로 유지시켜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 전에 요 차트를 꼭 한번 이용하셔서 찍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인 경우에는 모든 카메라마다 한 번씩 비춰주고 그리고 사용하시면 편집할 때 좀 더 편하게 색깔들을 일치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차트를 이용해서 찍는 거는 선택사항이거나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가끔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이 색깔 안 맞는 영상들을 볼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뭐 이런 미니 액션캠도 사용하고 카메라들이 보통 뭐 예능이나 이런 거 하나 찍을 때마다 뭐 10대, 20대 이런 카메라를 동원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카메라마다 색깔 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짜증날 정도로 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후반 작업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잘 잡아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마감에 쫓기다 보면 그렇게 편집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사용해 보셔서 그렇게 색깔 매칭 시키는 거 어렵지 않게 그렇게 편집하셔서 좀 더 좋은 퀄러티의 영상을 만드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스파이더 체커 포토 요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요거에 대한 질문들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혹은 이걸 쓰는 좀 더 디테일한 사용법들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또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하신 것만 하셔도 아마 이 차트에 대한 본전은 뽑으실 거예요. 사진 찍기 전에 색깔이나 색 조정이나 이런 데 자신이 없다 그럼 차트 한번 딱 놓고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